빠방하이.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타이틀도 많습니다. 최초의 겨울 월드컵, 이슬람 국가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월드컵. 그런데 카타르,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을 텐데요. 여기 참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카타르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카타르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카타르는 아랍어로 국가라는 뜻입니다. 중동에 위치한 입헌군주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바레인이 주변국인데요. 중동국가치고 치안도 좋고요. 강력한 왕권으로 테러나 내전도 없고요. 워낙 작은 나라라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인 도하에 살기 때문에 집중관리가 가능하죠. 얼마나 작냐고요? 나라 전체가 경기도와 비슷한 면적입니다. 하지만 GDP는 절대 작지 않죠. 카타르 하면 떠오르는 단어, 부자. 1인당 GDP 6만 달러, 석유 부국들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세계 제일의 부자 나라 중 하나인데 비결은 풍부한 지하자원 덕분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3위로 러시아와 이란 다음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한 자원이라니 돈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본투비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졸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데요. 잘 살기 시작한 건 최근. 역사의 대부분이 찢어지게 가난했죠. 기원전부터 사막화가 진행되던 카타르는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농사가 어려운 황량한 지역. 대신 이슬람 제국 중심이라 무역이 유리했는데요. 페르시아만의 특산품인 진주, 이걸 해서 해외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양식 진주가 등장하고 유일한 밥줄이었던 진주의 경쟁력이 사라지자 카타르의 경제는 와르르 무너졌죠. 먹고 살기 힘들어진 수많은 카타르 국민들은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939년 엄청난 반전이 생겼으니 석유 발견.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채굴을 하면서 해외로 뿔뿔이 흩어졌던 국민들이 돌아왔죠. 1970년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마자 석유 파동을 맞으며 세계적인 부자 나라로 도약합니다. 과거의 카타르, 지금의 카타르. 역시 오일머니가 짱이네요. 카타르의 인구 구조는 독특합니다. 성비가 3:1로 남성이 여성보다 3배나 더 많은데요. 엄청난 남초로 남성 비율이 세계 1위이죠. 이유는 카타르로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 덕분. 카타르의 인구는 약 290만 명. 인천의 인구보다 적은 수준이지만요. 이 중 순수 카타르 국적을 가진 사람은 단 10%, 30만 명뿐. 나머지 90%는 전부 외국인입니다. 소수의 카타르인과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된 카타르는 사회 양극화가 극심한 국가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복지 혜택. 막대한 지하자 원으로 땅만 파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만요. 줄 사람은 적으니 상상 이상의 복지 혜택이 국민에게 가죠. 먼저 수도세, 전기세 전면 무료. 거기에 주택과 차량도 무상 제공합니다. 당연히 병원비도 무료이고요. 교육비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평생 지원되죠. 근데 유학을 가고 싶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유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스트팡은 월 6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것. 출산한 여성에겐 추가로 매달 230만 원을 얹어준다고. 여기서 포인트는 세금을 내지 않아 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복지 시스템은 세금으로 운영되는데요. 카타르의 복지는 오로지 국왕이 베푸는 선물 같은 개념. 이게 바로 왕실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반정부 활동이 없는 이유이죠. 복지가 아니어도 카타르 국민 중엔 부호가 많습니다. 쇼핑몰에서도 가격표 따위는 보지 않는 수준이고요. 화장실도 VIP용이 따로 있죠. 지하철도 범상치 않습니다. 이 넓고 큰 의자, 골드클럽으로 불리는 지하철 VIP칸입니다. 여기에 타려면 골드클럽 카드가 있어야 하고요. 요금도 일반 요금의 5배. 과시하기 좋아하는 현지의 보호들은 동물도 흔한 건 안 키웁니다. 호랑이, 표범, 치타 등 맹수가 인기였는데요. 실제로 키우던 호랑이가 탈출한 사건도 있다는. 이쯤 되니 카타르에 가고 싶은 마음이 뿜뿜한데요. 카타르에서 외국인은 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잘해봐야 영주권입니다. 카타르 수저 정말 부럽네요. 이번 월드컵이 사상 최초로 겨울에 열리는 이유는 날씨 때문입니다.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 카타르. 여름 낮에 최고 기온은 40도 이상, 체감 온도는 무려 50도이죠. 보통 사막 기후의 특징은 건조함. 그늘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노노. 한면이 바다라 습도까지 합세한다는. 밤에도 꿉꿉한 열대야로 수돗물을 틀면 찬물은커녕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는데요. 햇빛이 뜨거운 낮에는 화상을 입을 정도라고 하죠. 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수돗물을 틀었을 때 냉수가 나오냐라는. 이런 폭염의 연례 행사로 거세 모래폭풍까지 덮칩니다. 이거 보세요. 모래폭풍으로만 발생하는 손실이 연간 16조원이죠. 이렇게 생긴 부작용 바로 비만. 카타르의 비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40% 이상. 성인 4명 중 3명이 비만인 셈인데요. 운동은커녕 일상생활도 힘든 수준으로 최대한 조금 움직이게 된 거죠. 여기서 비롯된 운동 부족이 원인입니다. 이런 카타르에서도 더위를 피할 곳은 있습니다. 바로 워터파크. 카타르의 유일한 워터파크인 아쿠아파크인데요. 특이한 건 보통 워터파크가 피크인 낮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없고
없고 오히려 밤에 사람이 많다고 하죠. 카타르는 월드컵 시즌을 겨냥해 워터파크를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 하울의 성 아닙니다. 미끄럼틀이 교차하는 이 거대한 구조물은 아이콘 런던 빅뱅과 거의 맞먹는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워터슬라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죠. 누가 롤러코스터 타이쿤 하나보다 저 정도면 내려오다 기절하겠다, 수영복이 달아 없어지겠다 등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잇는데요. 카타르에 간다면 꼭 한번 타보고 싶네요. 카타르는 월드컵 개최국이 되기엔 약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역대 월드컵 개최국 중 가장 작은 나라, 게다가 중동이라니. 흥행을 중시하는 FIFA의 기준에 모자라도 한참 모자랐죠. 하지만 결국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권을 따냅니다. 여기엔 카타르에 엄청난 노력이 있었는데요. 먼저 뜨거운 사막성의 기후 조건이 불리하다는 지적, 냉방 공약을 내겁니다. 분구장에 냉방 시설을 갖춰서 더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둘째,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가 전무하다는 지적.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는 내국인들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했는데요. 없으면 지을게. 없던 지하철을 만들고 공항, 호텔, 경기장을 잇는 교통망을 순식간에 구축합니다. 여기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투입됐는데요. 무려 2290억 달러, 한화로 303조 원을 쏟아부었다는. 이게 어느 정도냐? 바로 이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투자 비용은 15조 원, 무려 20배를 투자한 거죠. 뭐? 돈이 많은 건 알겠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남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 카타르에도 고민은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천연자원, 아무리 많아도 언젠간 고갈되기 마련. 나라의 국력을 높이기 위해 미리 투자하는 거죠. 물론 국왕이 스포츠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월드컵 외에도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2023년 아시안컵, 2030년 아시안게임의 개최권도 이미 따놓은 상황. 남은 건 올림픽뿐이라고. 축구 실력은 어떨까요? 재밌는 건 카타르는 이번 월드컵이 데뷔전이란 사실. 2018년까지만 해도 FIFA랭킹 90위권으로 월드컵 출전은 남의 나라 이야기였는데요. 월드컵 유치 확정 후 2019년 아시안컵 우승을 하고 FIFA랭킹이 38개 단위나 상승하는 등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으니 개최국의 개막식 경기 패배. 카타르 관중들도 실망한 건지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관중석을 텅텅 비웠다는. 열정만큼 실력이 안 받쳐주니 안타깝네요. 카타르에 방문한 관람객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카타르에서 지켜야 하는 이슬람 율법 때문인데요. 문제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점. 금기사항이 꽤 많습니다. 먼저 음주. 카타르는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지정된 호텔에서만 외국인 한정 음주가 허용되는데요. 이외의 장소에서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죠. 개최지 선정 전 관객들이 가장 걱정한 부분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월드컵 기간 동안 경기장 인근 지정구역에서의 음주를 허용하겠다 라고 발표했죠. 그런데 개막 이틀 전 갑자기 음주를 전면 금지한다며 방침을 뒤집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건 이미 천억 원의 계약을 맺은 스폰서 버드와이저. SNS에 이런 글을 게시하기도 했죠. 카타르에서는 돼지고기도 못 먹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데요. 술도 안 되지, 돼지고기도 안 되지. 요리의 잡내를 잡기 위한 술 사용도 안 돼서 대표팀 전담 조리사들의 고충이 크다고 하죠. 연애도 금지입니다. 카타르는 일반 식당에서도 가족 아니라면 철저하게 성별을 분리하는 나라인데요. 가족을 사칭하다 적발되면 추방도 가능. 남녀가 호텔에서 같은 방을 써서도 안 된다는. 혼외정사로 걸리면 최대 징역 7년형이라고. 권고하는 복장 규정도 있습니다. 남성은 반바지와 슬리퍼 착용 금지이고요. 여성은 웬만해선 항상 몸을 가리는 게 원칙이죠. 이것만으로도 갈까 말까 고민되는데 물가도 한몫합니다. 땅 대부분이 사막이라 국토의 1%만 경작 가능한 카타르. 대부분의 식량과 생필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물가가 비싼 편인데요. 여기에 월드컵 특수가 더해졌습니다. 관람객을 위해 만들어진 컨테이너 숙소는 1박당 2-30만원대. 비싼 호텔의 경우 1000만원을 호가한다고 하죠. 비싸면 쿼리라도 괜찮아야 하는데요. 이건 경기장에서 판매되는 15,000원짜리 샌드위치. 딱 봐도 부실한 내용물에 관객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역시 월드컵은 집에서 보는 게 최고네요. 월드컵이 아니었으면 관심 바뀌었을 텐데요.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알게 되니 재밌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이슬람 문화 탑5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자라?